이렇게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원래 집에 뭐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좀 하고 사람들 없을 때 하니까 몰래 해서 목소리도 작고 속삭이는 소리가 좋다고 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방송도 거의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중후반이에요. 뭐 나이가 엄청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하기에도 어린 나이죠. 애매한 나이긴 한데 어쨌든 곧 30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가족들한테 좀 망따당하는 기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보통은 이제 엄마나 아빠나 나를 지지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도 뭐 제가 독립을 못해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빠들도 사실 뭐 따로 지금은 독립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 항상 가족 차별이나 왕따당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뭐 제가 초중학교 때 거의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옷을 사주고 뭐 자주 저학년 때까지는 또 해주긴 하셨는데 막상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딱히 사복이 필요 없는 나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들만 되게 옷도 많이 사주고 그랬어가지고 그때 마음도 아팠고 어릴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내 구만 깜빡하고 안 줬다든지 뭐 혹은 내 운동회 때만 안 왔다든지 뭐 이런 거 바빠서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굳이 이런 영상을 왜 올리냐면은 뭐 어머님을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닌데 항상 약간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은 잘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뭐랄까 힘들게 그냥 내가 이런 점 때문에 화가 났었다라든지 혹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약간 다내 잘못이 되는 느낌? 뭐 네가 대들어서 그랬겠지. 네가 뭔가 맞을 짓을 했겠지. 다 내가 잘못한 거고. 약간 차별당하는 느낌도 많이 받으니까는 엄마한테 차별받는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꼭 차별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한적 없다. 자기들은 차별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감기 걸린 채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화면이 안 보이는 거는 제가 기분도 안 좋고 지금 딱히 조명 켜고 싶지도 않고 약간 몰래 찍는 느낌이라서 굳이 안켠 거니까 잘못된 거 아니라서 이해 바라고요. 아까 감기약 먹었는데도 그래서 이러네요. 아무튼 꼭 부모님들이 차별하면 본인들은 그런 거한적 없다고 하고 잘 인정을 잘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뭔가 다내 잘못으로 끝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항상 엄마 아빠들은 힘든 일 있거나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러는데 항상 가족들끼리 싸워도. 다내 잘못으로 끝나는데 밖에 있던 힘든 일들도 말하면 다내 잘못이라고 할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 광고 수익 받고 싶고 돈 벌고 싶어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고 안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저도 돈을 벌고 싶기도 하죠. 한데 이유가 이제 돈이 많으면 부모님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 항상 시비를 먼저 걸어요. 못생겼다든지 뭐 주먹으로 친다든지 뭐 장난친다든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응을 하다가 서로 싸우면 항상 혼나는 게 나고 저니까 제 엄마도 솔직히 좀 가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다내 탓만 하는 게좀 가족이라 생각도 안 들고 근데 원래 부부 사랑은 깊다고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식 사랑도 부모 못지않게 깊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몰래 말고 정식으로 인사드릴 때할순 있겠지만 솔직히 본인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릴 때 항상 그랬는데 커서도 변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냥 체념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막 철이 드신 엄마의 진짜 뭐 가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엄마도 항상 나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막 슬퍼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불만을 말하면 항상 비꼬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이해는 없고 그냥 네가 항상 잘못했고 너가 뭐 소리를 질렀고 네가 따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러면서 내가 기분 나쁜 거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너 엄마한테 불만만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게 대화가 좀안 통하는 느낌?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엄마는 항상 저에 대한 불만만 말하시고 내가 고쳐야 되고 이해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드네요. 주말이라 그래도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뭐든 다 이제 어때 솔직히 세 명이 있으면 다 막내 사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오빠들이 두 명인데 오빠들끼리 싸우든 나랑 싸우든 싸움은 항상 원인이 나인 건 아닐 수 있고 다 같이 잠잘 수도 있는 건데 항상 혼나는 건 나뿐이니까 지금 오빠들이 제 앞에서 혼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최근에 딱한번 있었는데 그때 마음의 병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 미래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성인 돼서 그냥 빨리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커지는데 불평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차별받는 분들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착잡해요. 감사합니다.